네, 안녕하세요. 해남대안학교의 박성근입니다. 중학교 도덕 16년 1회 문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번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역시 약방이 감초했었죠. 요거 별표 두 개를 우선 치고 가겠습니다. 예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법, 예절, 아니 도덕, 예절, 법. 요거 기억나시죠? 자, 선택지 1,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선택지 1번, 도덕과 별개의 것이다. 도덕하고 예절하고 그 다음에 법하고 공통점이 있었죠.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별개,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죠. 2번, 근본 정신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 정신은 네,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형식은 다를 수 있겠죠. 서로 인간 타인을 존중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에서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 정신은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타인 존중이라는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인사하는 그런 모양은 좀 바뀔 수 있죠. 형식은 바뀔 수 있죠. 뭐 네. 악수를 한다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형식은 바뀔 수 있는데 정신은 바뀔 수 없습니다. 3번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요게 이제 그 예절의 목적이었었죠. 그러면 도덕의 목적은 뭐였죠? 선을 실현하는 거였고요. 법은 목적이 뭐였죠? 정의를 실현하는 거였죠. 3번 형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자, 지금 아까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형식은 변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 4번이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4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하시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2번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반성. 자, 이 문제도 여러분 많이 나오는 문제로 생각하고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것과 더불어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핀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 답은 성찰입니다. 자,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반자를 써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반성, 그 다음에 여기다 관자를 하나 써주시겠습니다. 반성, 관찰. 성찰이라고 하는 건 반성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겁니다. 뒤를 관찰하는 겁니다. 뒤를 살피는 겁니다. 자, 요 문제가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니까 꼭, 먼저 우리 익히는 문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가족 구성원의 도리로 옳은 것은? 가족이네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되죠? 네, 자애,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답은 나왔네요. 1번 자애를 얘기한 건 1번밖에 없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정은 친구 간에 필요한 도리고요. 경로는 네, 어른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효도가 이제 여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게 효도인 거죠. 네, 답은 나왔습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특성은? 자, 인간은 욕구와 충동을 조절한답니다. 그 다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요 돌아보고라고 하는 게 아까 성찰이었었죠. 그 다음 옳은 행동을 하고자 한다. 옳은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네, 윤리적 존재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 존재로서 도덕적 존재로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서 지금 성찰을 최근에 좀 문제를 많이 나오고 고졸에도 성찰은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도구적 존재, 도구를 지금 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시험에는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지금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대신에 비행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의적 존재라고 하는 건 놀이하는 그런 존재고요. 쾌락적 존재는 네.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5번.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때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역시 좋은 거죠. 자, 인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격이죠. 동물의 격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죠. 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2번. 성 역할에 대한 편견. 편견 안 좋죠. 어떤 편을 들어서 어떤 견해를 갖는 거예요. 생각을 갖는 거죠. 안 좋죠. 3번.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만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역시 안 좋죠. 다음 4번. 학업을 소홀히 여기고 이성에 집착이라는 단어도 안 좋죠. 일단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안 좋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생활 태도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무단횡단 제가 설명드렸죠. 네. 약속, 상대방 허락이 없이, 네. 횡단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신호등이죠.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뭐죠? 이게 준법입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강제 처벌이 됩니다. 강제성이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사회 규범 중에 들어가는 얘기니까 좀 이것도 별표 두 개를 좀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이래에는 네, 도덕, 예절, 법, 이 사회 규범 중에 법을 또 이렇게 냈습니다. 아까 예절이 나왔고 이제 법이 나온 거죠. 친절, 뭐 양보, 봉사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도덕이 은근히 이제 도덕 그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관계 깊은 동양의 사상은? 대표적 사상가는 공자입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사회, 대동사회입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인간, 군자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별표 두 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16년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데 계속 17년 정도까지 이 문제는 꼭 18년 가기 전에 좀 우리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공자 그러면 여러분 뭐 유교를 떠올리실 수 있으면 그냥 뭐 이거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자, 그럼 선택지에 지금 도교도 나오는데요. 정리해보죠. 지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우리 정리하자고 했으니까 도교는 노자가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사회는 도교에서는 소국과민입니다. 소국 예, 자그만 나라죠. 과민, 과자가 좀 어려운데 네, 이것도 적다는 겁니다. 적은 네, 국민입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인간은 예, 여기 지인입니다. 다음 불교. 불교는 뭐 부처님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불교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불국정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국이죠. 불교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보살입니다. 자, 이 보살을 보살피는 사람 이렇게 좀 늘려서 외우시면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유교, 도교, 불교를 정리해 봤습니다. 요거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한번 이걸 지금까지 14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14년부터 21년까지니까 16번인데 16번 중에 이 지금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4번이 나왔으니까 네, 엄청난 빈도죠.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타인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예, 타인 존중 이것도 별표 두 개입니다. 꼭 나올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탄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답변은 우리 모둠이 보고서를 만들 때 나는 무엇을 할까? 지금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서 적당한 걸 찾는 거겠죠. 답은 쉬울 것 같습니다.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너 할 줄, 너 그냥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어. 이런 거잖아요. 안 좋겠죠. 자, 너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잖아. 아유, 무시잖아요. 자, 참 답답하다. 너 알아서 해야지. 이거 좀 마음 상한, 속상한 그런 얘기죠. 너는 인터넷에 자료를 조사해주면 좋겠어. 네, 이게 적당하네요. 이건 뭐 굳이 뭐 타인 존중의 배려나 뭐 경청이나 뭐 공감이나 아니면 역지사지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자, 9번.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옳은 것은 악성 댓글을 쓴다? 악성 댓글. 악성이에요. 악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네, 아닐 거고요. 허위사실이니까 거짓이죠. 네, 아니죠. 진실만을 얘기해야죠. 3번. 불법 사이트를, 불법이에요. 벌써 합법이 아니고. 안 좋죠.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건 안 좋은데요. 그걸 안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플러스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8번, 9번. 조금 네, 쉬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네요. 10번. 비추신 부분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 땡땡은 길에서 휴대폰 전화기를 주었다. 전화기를 주인에게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한 뭐뭐과는 달리 친구들은 땡땡과는 달리 친구들은 전화기를 돌려주지 말자고 했다. 땡땡은 동그라미는 친구들에게 미움을 살 것 같아. 좀 미움을 살 것 같아. 요게 포인트죠. 결국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했다. 네,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네요. 왜요? 친구들한테 미움을 살까봐. 예, 왜 도덕적 행동을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덕적 지식이 풍부해서 지금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풍부하다고까지는 좀 하기 어렵고요. 돌려주지 못한 이유를 찾는 거니까요. 2번. 도덕적 신념이 확고해서 했으면, 신념 확고하면 했겠죠. 돌려줬겠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3번. 도덕적 판단 능력이 분명해서 분명하긴 한 것 같은데, 네,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영향으로, 타인이 여기 친구들이죠. 도덕적 실천 의지가 약해졌어요. 네, 요게 답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권의 특징은? 인권, 인간의 권리죠. 인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 그 어떤 이유와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요게 포인트죠. 태어나면서 요것도 하나의 특성이에요.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보편성입니다. 보통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확장돼서 모든 사람 혹은 누구나 이런 말로 확장됩니다. 보통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죠. 자, 타율성. 네, 타율성의 반대말 좀 아는 게 더 좋겠죠. 자율성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율동, 움직이는 거예요. 자, 자율은 자기가 율동, 움직이는 거고요. 창의성, 경제성, 네, 적당한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요 말의 천부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인권의 특징을 하나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천, 하늘이 부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거죠. 12번,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도덕 원리 검사 방법. 자, 이것도, 네. 갑은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하니? 질서를 지켜야지. 자, 을, 친구 사이인데 뭐 어때? 자, 갑, 모든 학생이, 모든의 포인트가 있죠, 역시. 모든 학생이 새치기를 하면, 자,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도덕 원리 검사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모든의 포인트 맞춰서 이 보편화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이 편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자, 그러니까 비교해서 3번하고 비교해서 이제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대1 교환이에요. 자, 모든 학생이 새치기 하면 어떻겠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역할 교환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라 이건 여러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너 새치기 하면 좋겠어? 이런 겁니다. 자, 요 역할 교환하고 보편화 결과 검사 요것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것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집단 따돌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역시 요건 아니네요. 보기가 3개네요. 보통 보기가 4개, 답이 2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냥 평범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미안해야죠. 기억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니은 집단 따돌림은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네 우리 앞에서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으면 좀 하나 챙겨두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틀리죠. 해당됩니다. 니은도 틀리네요. 그러면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네, 침입당해서 해롭게 되는 거죠. 자, 14번. 도덕 판단으로 알맞은 것은? 도덕 판단? 네, 도덕이 뭐였었죠? 좋다, 나쁘다. 혹은 가격이 높다, 낮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물의 온도는 언단. 이건 사실 판단입니다. OX 문제죠. 물은 0도에서 얼어나야? 네, 맞습니다. 그다음, 봄이 되면 꽃이 핀다? 네, 맞습니다. 사실 판단이죠. 그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도덕 판단이었었죠. 왜냐하면 가치가 높으니까. 사야 되고, 가치가 낮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4번.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다. 자, 이것도 5죠. 사실 판단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단군의 건국 이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인간을이죠. 그러니까, 네. 홍익 인간입니다. 이 홍자가 넓다라고 하는 홍자고요. 널리죠. 그 다음에 이익이에요. 이롭게라고 하는 게 이익이죠. 그 다음, 인간이죠.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연고주의는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네, 뭐 서로 봐주고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뭐 그런 걸 연고주의라고 하고요. 무의자연 요건 도교에서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국수주의 네.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응이고요. 국수만 먹는다 그래서 옛날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그런 자세이고요. 그 다음에 국수 나는 우수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우수해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문화 중심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통일 한국의 미래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로운 민주국가, 민주국가 설명드렸죠? 네. 다수가 정치하는 것, 다스리는 걸 민주라고 합니다. 2번, 평화로운 것, 평화로운 복지국가, 복지국가,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였었죠? 국가 역할 중에 많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다음, 3번, 폐쇄적인, 이게 안 좋죠. 폐쇄적인 아니라 개방적인 이어야 되겠죠. 수준 높은 문화국가, 네, 추구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공직자가 가진, 자, 요것도 별표, 하고 가겠습니다. 14년인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공직자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네, 청렴입니다. 자,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탐욕, 청렴의 반대말이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깨끗한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깨끗하기 어렵겠죠. 부당한 이익을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타협 아니고요. 경쟁 아니고 협상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 3번 협상,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 간에 만나서 네, 조율을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조정
중재, 요 조정이나 중재는 이제 제3자가 개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가서 나올 건데 좀 미리 협상, 조정, 중재. 협상은 당사자 둘 A, B가 만나는 거고, 조정, 중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C, 제3자까지 포함된다. 요 정도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로,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은? 먼 것 같네요. 경로효친, 네. 노인을 공경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부모에 효도하는 것. 좋겠죠? 그 다음, 자연을 사랑하는 것. 애호. 3번. 대립과 갈등. 대립 안 좋죠. 갈등도 안 좋죠. 이게, 네. 고유한 정신 가치라고 이렇게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3번이 답이 되고요. 의리와 지조, 요거 보통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입니다.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국가의 구성 요소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최고의 권력과 권위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독립된 나라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독립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주권이라고. 주인이 되기 위한 권력. 이렇게, 여기 권력 있죠, 힘. 이렇게 권력과 권위. 여기 지금, 네. 주인된 권력과 권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국민 아니고요, 영토도 아니고요. 정당은 지금 국가의 구성 요소는 좀 이렇게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정당은 네 상관없는 단어인데 들어와 있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한다. 자 역시 성차별 안 좋잖아요. 그런데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뀌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식을, 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의식이 뭐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플러스가 되죠. 3번.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차별 안 좋은데요. 극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는 거죠. 결국 이것도 플러스 단어가 돼. 플러스 단어가 되죠. 4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성에 따라 엄격히 구분한다. 자, 이 지금 성에 따라 구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구별하지 않아야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구별하는 게 뭐예요? 결국 차별이죠. 21번 다음에 설명하는 자연관 관광이라는 말 보셨죠? 관광 보는 거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관점이라는 말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만 만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만자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같이 있다고 본다. 자연은 결국은 네 인간의 하수인이죠. 도구죠. 다음 인간은 자연을 위해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 뭐죠? 인간 중심입니까? 자연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죠. 쉽게 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 공생,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공생주의고요. 지금 함께 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는 도구, 하나는 목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요 지금 인간 중심의 반대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태 중심이에요. 이건 자연하고 인간이 그야말로 공생하는 거예요. 1번 것처럼. 혹은 공존이란 말도 씁니다. 환경 친화주의 이것도 역시 네, 네. 생태 중심주의랑 비슷한 말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선택지를 봐가지고 네, 공생주의, 그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그다음에 환경 친화주의 요런 것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같은 동네, 같은 식구란 말이에요. 근데 딴 식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안의 얘기를 잘 모르더라도 셋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가 답이 되는 거죠.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혹은 셋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가 답이 되겠죠. 22번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추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반대말을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자, 외모가 밖에 모양이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니까, 내면, 이게 반대말이 될 수 있고요. 상업적이고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자, 획일적이라는 말도 역시 안 좋은 말입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죠. 다양한 게 좋은 거죠. 상업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내적 아름다움과 외적 아름다움, 조화, 여기 좋죠.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작용이 예상되어도 무리하게 성형수술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4번. 외모를 바꾸는데 지나치게 지나치게 안 좋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의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웃 간의 바람직한 자세는? 자,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밤중에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네, 별표 두 개죠. 자, 관심과 간섭 아니고요. 편견 동정, 편견 안 좋죠. 그다음 간섭 안 좋죠. 이해와 배려 좋네요. 비난 안 좋죠. 관심 좋은 거예요. 뭐 하여튼 좋은 것과 나쁜 것, 편견과 동정도 좀 안 좋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조언,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배려, 타인을 존중하는 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인 존중이거든요. 여기에서 배려. 이게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까지 배려입니다. 그리고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죠. 3. 공감입니다. 공감은 이렇게 제가 풀이해드렸었죠. 공유하는 겁니다. 감정을. 감정 공유입니다. 슬퍼하면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역지사지가 있었죠.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상대방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을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해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해가 좋다라고 하는 것 네. 아실 거고요. 다음 24번입니다. 진로 선택할 때 네, 진로 문제 네, 안 푸셔도 됩니다. 25번. 다음에서 설명 예상되는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는? 자, 최근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동물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장기 복제, 더 나아가 인간 복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제라는 말을 좀 모르실 것 같은데 복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늘려서 보시면요. 복사 제품이에요. 복사한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글에서 자, 뭐 하시죠?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시죠. 그 한글 스킬이 그대로 이제 그 지금 생명과학 기술에 의료 기술에 이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팔을 다쳤어요. 그리고
건강한 팔이 있어요. 다친 팔을 A라고 합시다. 건강한 팔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건강한 팔을 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팔이 되겠죠. 그걸 지금 네, 동물 복제, 그 다음 여기 뭐 장기 복제, 혹은 인간 복제 뭐 이런 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죠. 뭐 네, 소장, 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소화기관 같은 거. 되셨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의 얼굴을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고 100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0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저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네,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넌 죽어도 내가 또 다시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이게 갑이라고 했죠. 네, 이게 훼손됩니다. 무너집니다.